그러니까 정비라는 일 자체가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상당히 정밀하고 또 섬세하고 좀 완벽해야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 성격하고는 좀 잘 맞겠다. 얘가 그냥 덤벙덤벙하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성격하고 업무 특성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희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작동한 이런 걸 많이 썼어요. 그래서 뭐 무선 자동차 이런 걸 사줄 때 두면은 상당히 스피드가 빨리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상당히 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, 그리고 얘는 약간 그 이과 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만들고 부수고 뭐 이런 걸 상당히 잘했어요. 그래서 예전에 방 바닥이 원목 바닥인데 거기서 막 불도 피고 본드도 붙이고 해서 바닥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뭐를 이렇게 막 만들고 조립하고 그런 장난감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성적표를 저한테 보여준 적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지금 제 엄마한테만 얘기했는지, 그렇다면 영어, 수학 이런 분야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요즘 시대가 보면은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을 사회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 진학률은 높은데 실제 그게 정말 취업이라든지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았어요. 그렇지만은 자기가 취업하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면 모를까 대학을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요즘 보면은 저희도 그 주변의 직원들 자녀 보면은 4년제 대학보다도 기술 뭐 전문대학교라든지 또 전문학교 이런 데 그 졸업한 친구들이 조금 더 취업에 좀 수월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4년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 그때 그 아이가 3년 동안 다녔는데 솔직히 말해서 속마음은 그때 다녔던 회사는 아이가 장기간 오랫동안 다니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욱이가 정비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, 그 자료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뭐 과학기술 전문학기 이게 아니고 각 지역에 보는 직업훈련원이 있었어요. 그 대부분 직업훈련원이 그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기술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이한테 들었을 때는 아 그거와 비슷하구나.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또 전문대학교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전문성 가지고 또 그 동욱이 선배들이 취업한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신뢰는 됐었습니다. 그 김포공항에도 유사한 그 항공정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개의 학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역사라든지 또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기정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회사보다 이렇게 해서 가면 훨씬 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얼마큼 열심히 하냐에 달려있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. 입학 전에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은 그 학교 간다 했을 때, 공부한다 했을 때 그 서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, 4개월 전에 준비하고 부모한테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 자체가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입학할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 그 1학년 때 이제 정비대 우승하면서 더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그 자기 선배들도 보통 2학년, 2학기 때 그 취업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도 공부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지들이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같이 마음 맞춰서 하는 걸 봤을 때는 졸업할 때쯤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 아이들의 어떤
진로는 사실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잘하는 거,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부모는 지원해 주는 것 같고, 그리고 그 요즘에 어떤 취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직업 전망 이런 부분도 전문 교육, 전문 기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망한 분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, 일본과의 관계 이래서 약간 슬럼프 상태에 있지만은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산업 비전 이런 걸 봤을 때는 매년 아마 6, 7%의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항공정비사 이런 부분은 그 전문성도 있고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이가 관심 있고 하고자 한다면, 소질 있다면은 그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